저는 전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이제 거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악수를 했거든요. 아, 악수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하셔서 같이 일해달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예. 네. 왜냐하면 그분이랑 같이 일해본 적은 없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분. 아는 사이긴 하시고. 아, 알기는 네. 압니다. 모르지는 네. 않죠. 왜냐하면 네. 저희 남편이 대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동기가 아~ 200명이니까 아, 그렇군요. 네, 저희는 10년,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네. 아, 그런데, 얘기는 들으셨군요. 네, 네. 얘기는 들었죠. 뭐 남편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다더라. 네. 그리고는 아마 그분도 뭐 친구 마누라 중에 아, 이런 여자도 있구나. 그런데 아~ 이제 제가 주로 검찰에서 이제 여성 아동 범죄 수사 팀들하고는 굉장히 여러 해 같이 일을 했어요. 아, 경찰 쪽하고는? 경찰, 아니요. 검찰. 검찰 다 모두? 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법무부에 있던 박은정 검사하고도 같이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 서부 해바라기센터 네. 이제 구축하실 그 지점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여자 검사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그런 형사 쪽에 이제 뭐 진술 분석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이제 범죄 분석 요즘은 이제 대검에서 프로파일링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팀이 뭐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구축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계속 조력을 해왔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 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나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 합류해달라.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 말이 짧습니까? 네,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아, 그렇게 저에게 이제 부탁을 네. 하셨고 뭐 저도 설명을 변명을 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뭐 네. 생각해 보겠다 이러고서는 일주일 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20일여 네. 전에 네. 일요일 날 전화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민 중에 뭐 이 후보의 그런 이제 변론의 그 심신미약 아, 그렇죠. 설이 저를 격분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일요일이 됐는데 다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 사이에 변심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준석 그 대표가 여기저기서 이제 이수정 교수는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반대한다고 예, 방송에서 그래서 사실은 아 그러면 이제 합류가 어려울 수 있겠다. 예, 대표가 반대하는 인사가 네. 어떻게 합류를 합니까?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뭐 잘 됐구나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번잡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네. 그런데 일요일날 다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합류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뭐 그러겠노라고. 안 그래도 선대위를 보니까 전부 시커멓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 하나 뭐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성별로다가 좀 다양성을 만들어 드리고자 네. 네, 그렇게 합류하겠노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합류하자마자 여기저기서 공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했던 이야기들 네, 뭐 네, 이런 네, 거 가지고. 네, 네, 네. 근데 뭐 네. 공격 포인트를 매우 잘못 잡았다 이분들이. 아, 네. 네. 하나같이 네. 어쩌면 그렇게 네. 저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매달렸던 사건들인지 아. 정말 놀라울 지경이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면 공격 포인트가 두 개였는데. 네. 네. 고유정 사건에 네. 대한 이제 그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네. 고유정의 살아있는 남편, 두 번째 네. 남편 쪽에서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아, 네. 그분의 이제 아들, 고유정의 의붓자식의 이제 죽음이 그냥 우연한 이제 사고, 치사가 아니다라는 네. 거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사실 증거는 고유정이 다 없앴기 때문에 아. 각혈한 이불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태워버리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아. 심증밖에 없는 상태에서 네네. 이제 전문가 의견으로 그거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살인의 동기를. 동기가? 네. 아. 근데 이제 살인의 동기를 설명을 하기가 생각보다 무지하게 어려운 게 사실은 지금 고유정이 살해한 사건은 전 남편인데 그렇죠. 왜 현재 남편의 애도 살해하느냐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 남편은 이제 전 남편과의 아이의 이제 그 친권에 관련된 다툼 제주도에 네. 내려가서 이제 전 남편이 아이 이혼한 이제 상태에서 아이를 이제 면접 교섭권을 달라 이래서 이제 소를 제기를 한 거니까 그것이 유감이 돼가지고 뭐 전 남편은 살해할 수 있지만 네. 그러면 그 현재 남편의 애는 죽여야 될 이유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그 소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범행 동기를 듣는 분들께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네.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제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경찰은 역시 동기를 찾기 어려워서 네. 사실은 그 현재 남편분을 과실치사로다가 네.
예, 억울, 뭐 피해자 유가족인데 유가족을 가지고 결국은 예, 소, 뭐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아마 아침 시간대 일찍 이른 아침 시간대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둘째 남편의 친구분이 네. 그분이 그때 그 당시에 로스쿨을 다니는 제주도 출신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 이제 학교 후배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같은 네. 이제 동문이어가지고 어찌저찌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예, 전화를 일찍 해가지고 친구가 도움이 이렇게 저렇게 필요하고 지금 계속 뭐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교수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러면은 도움이 크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의심을 하고 있던 차였고 그 네.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한번 처음으로 했는데 네. 그걸 보고서는 이제 저에게 연락을 취해 온 거고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적 도움은 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절차를 거쳐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당시에 이제 피해자도 변호인을 둘 수 있어요. 법률 조력인들을 네.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검찰 측에다가 전문수사 자문위원 만약에 검찰이 안 되면 재판 단계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저를 지정을 하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때 가가지고는 제가 제 의견 뭐 무조건 도와드린다고는 확답할 수 없으나 의견을 전문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래야 재판이든 기소 공소 제기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일이 그렇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고유정 사건에서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에도 빠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어디서도 얘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참여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건의 내용은 저는 디테일하게 다 알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수사 기록을 다 보내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 고유정의 범행 동기는 고유정의 성격적인 문제로부터 사실은 발생하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계 성격장애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 살인범들 중에 제일 많은 성격장애의 스타일이 이제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소더인데 네. 거기에 딱 해당하는 보통 배우자나 가족을 죽이거든요. 이런 여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형적으로 딱 들어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앞뒤 안 맞는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검찰에게, 판사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설득 과정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에요. 네. 빙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빙의를 하는 건 아닌데 고유정의 눈이 돼서 고유정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그래서 고유정을 이해한다. 네. 그래야 그 이해가 그 이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해가 아니고 살인한 걸 이해한다 이런 게 아니군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곡에 왜곡을 해서 사실은 강의도 강의 당시에 그러면 누군가는 듣고 너는 뭘 이해하는 거냐 하고 반격이 있었을 텐데 전혀 질문조차 없었고 전 강의할 때 한 만약에 강의가 1시간 반이다. 그럼 질문을 한 30분은 꼭 집어넣어요. 문제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나왔을 겁니다. 질문이. 근데 그런 질문은 넌 이해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그 강의의 일부가 경기 일부에서 했던 강의인데 이제 뭐 일종의 광고성으로다가 아마 유튜브 같은 데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돌아다니다가. 그게 앞뒤가 다 잘라먹히고, 이제 이해한다는 것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거군요, 일종의. 근데 오해가 생겨도 저한테 아무도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이 이해가 무슨 이해냐. 그렇게 누가 물어봤었으면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그거를 악성으로 편집을 해서 그런 유튜버가 돌아다닌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좌파 유튜버들이 이제. 제가 박원순 사건 이후로 국힘의 성폭력 대책 특위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악성 정보들이 가공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우리 여권 지지층 일부에서 이제 공격용으로.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이후에 누구죠? 그 김병욱 씨, 그 김병욱 국회의원의 무슨 뭐 그 의혹도 있었어요. 성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그래가지고 제가 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는데 무슨 성범죄를 소문만 듣고 사건화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어디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이제 대서특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를 두둔한다. 근데 그 사건은 사실 무혐의 처분이 났거든요. 났죠. 피해자 맞아요. 결국 안 나왔잖아요. 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떠돌아 다니는 저를 이제 음해하는 뭐 영상이나 무슨 기사들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대응할 가치도 없고 네. 고유정 사건의 전문가가 저라고 어디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말도 하기 어렵고 근데 네. 이제 형이 다 확정됐고 네. 이제 와서는 얘기해도 그만인 거고 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그쪽에서 왜곡된 정보가 이번에 보니까 하룻밤 만에 이쪽으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저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룻밤 반나절을 당했어요, 제가. 네, 좌표 찍기라는 것에 목표물이 돼가지고, 예, 그 댓글이 달리는 형태를 보니까 이제 아, 좌표를 찍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이제 추정할 수 있게 마구 댓글이 달려서 네. 어찌할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만 본 게 아니잖아요. 네. 피해자도 보시고. 피해자의 네. 아까 그 친구, 그 로스쿨 학생이었는데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소식도 듣게 되고. 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제 저에게 의견서를 달라고 했던 제주지검의 검사님도 또 문자를 보내주시고. 네. 그래가지고는 뭐 저절로 다 해명이 다 됐어요. 네. 그리고는 피해자 그러니까 유가족이죠. 그 아이 의붓자식의 이제 아버지, 둘째 남편, 그분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실 그날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왜냐하면 그때 정말 그 애를 죽인 게 너무 뻔해 보여요. 제 눈에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죄가 났어요. 유죄 판결을 받아내질 못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 남편 살해를 겨우 유죄로 받아내고 그것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CCTV 영상만 가지고 결국은 이제 증거를 다 훼손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 그 건은 이제 그 살인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그 의붓자식 살해는 유죄를 못 받아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때 제가 그 아이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무지하게 애를 썼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유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괜찮다고 예.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뭘 하시느냐 그때 저에게 아침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셨던 로스쿨 학생은 변호사가 되고요. 그리고 네.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분이 일을 함께 하신대요. 예, 사실은 예, 자식이 범죄 피해로 희생된 아버지나 또는 자식들이나 또는 배우자들은 진짜 네.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 피해자의 유가족의 손을 잡고 이 친구가 결국은 이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 그분은 네. 무슨 일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제 뭐 억울한 분들이 이제 억울함을 진정할 수 있게 이제 청와대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뭐 여러 게시판들이 요즘은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력을 하면서 변호사 일을 돕고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네. 네. 뭐 오히려 저를 공격한다고 공격했던 것으로 인해가지고 네. 저는 얻은 소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네. 제가 했던 그 십수년 뭐 전에 일들이 다 옳은 일이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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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네. 네. 지금 이제 그 오해가 있었는데 그럼 이준석 후보 그 대표가 지금 뭐 이수정 교수님을 반대한 거 그거는 해소가 됐나요? 아니면은 계속 여전히 좀 갈등이 있는 건가요? 갈등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갈등이라는 게 양쪽에서 모두 불만이 있어요. 갈등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불만이 없는데요. 싸움이 양쪽에서 네. 다 손바닥을 이렇게 쳐야 소리가 나는 그렇죠. 거지. 전 전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아, 그럼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이제 거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어저께 악수를 했거든요. 아, 악수를 네,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국회에서 가서, 예. 네. 네. 기조실 앞에서 네. 뭐 어저께 네. 이제 민주당, 전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그렇죠. 아, 네. 네. 이용호 의원 네, 행사 그렇죠. 때문에 갔었고요. 그 자리에서 악수를 틀림없이 했고 네. 네, 그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안 나누셨어요? 아, 너무 사람이 많아서 네, 얘기를 깊이 나눌 수는 없었고요. 네, 얘기를 전번에... 난다 손치더라도 전 전혀 대결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근데 전번에 이제 30대 내 아들도 30대다 그래서 네. 아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다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대화를 저는 나누실 그때 이야기한 게 아들처럼 얘기해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왜냐하면 그 아들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의 불만이 뭔지 안다. 예. 네. 그래서 왜 아느냐? 나도 아들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전혀 저는 그분을 제 아들 또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다 호도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선대위 이제 합류하셔서 네. 하시는 역할, 맡으신 역할이 정확하게 뭡니까? 정책위원회가 있고요. 네. 원희룡 위원장님이 계시고 네. 그 밑에 이제 정책위원들이 여러 팀이 이제 막 돌아가고 있어요. 분야별로 다 있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제가 해오던 일과 연관된 범죄 네. 관련된 이제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네, 네. 계속 공부죠. 예. 네. 아, 그래서 그렇죠. 뭐 지난 한 4일, 5일 동안 정말 해외 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오늘 아침 새벽까지 이제 정책 제안 뭐 1번 뭐 2번 뭐 해가지고 네. 지금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이제 간사님이 그걸 다 연설문의 형태로 또 만들기도 하시고 누군가가 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제가 아, 이걸 좀 고치면 저걸 좀 고치면 했던 것들을 쏟아내기 바쁩니다. 아, 네. 네. 좀 소개를 몇 개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일단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이 되긴 했어요. 네. 그것도 그렇죠. 제가 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민주당에서 진짜 여러 의원들을 도와주다가 아, 여기는 네.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리는구나. 아. 하고서는 아. 이제 이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성폭력 네. 대책 특위가 제안이 왔을 때 두 네. 가지 조건이 있다. 네. 스토킹 처벌법 입법을 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보호수용법. 그때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보호수용법을 입법하는 거를 전적으로 도와주시면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그런데 네. 이제 두 개 중에 반만의 성공이 됐죠. 아.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입법을 했는데 네. 문제는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스토킹 그래요? 당하던 여성이 살해되는 그렇죠.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 반의사불벌죄가 묻어 들어가게 한 거. 아.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을 결국은 경찰에서 만든 최종안이 이제 입법이 됐는데 네.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연인 간의 폭력은 가정폭력 처벌법에 준해서 만들면 되겠구나. 네. 왜? 네. 남녀 간에 서로 뭐 파트너 간에 일어나는 폭력이니까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의사불벌죄가 가정폭력 처벌법에 있어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기조이기도 하죠. 근데 그걸 그냥 베껴온 거예요. 네. 예, 연인도 서로 용서해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게 그 네. 가정은 유지되는 동안 폭력이 있지만 네. 연인 간의 폭력은 관계가 끝난 다음에 폭력이 있잖아. 그렇죠. 아, 네. 다시 만날 생각이 없는데 아. 근데 무슨 반의사불벌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더하게 만들게 만든 아. 예, 이런 지경이 돼가지고 아, 그게 잘못됐다. 예, 아. 제가 지금 굉장히 발등을 찍고 있고요. 아,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아, 뭔가 정책을 좀 더 이제 만들어야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은 왜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를 붙입니까? 스토커한테 붙여야지. 왜 스토킹 처벌법인데 왜 스토킹 피해자한테 그 왜 저 그 이 시계를 왜 채워요? 스토커의 아.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스토커의 위치를 국가가 알아야지 네. 피해자의 네. 위치 알아서 뭐 하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발찌를 성범죄자가 차는 것처럼 스마트워치는 스토커가 차야 된다. 아, 네. 그거를 시행령에 한 줄이라도 넣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 시행령이 너무너무 이 허술하거든요. 아. 네. 고쳐야 될 게 많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래서 할 일이 아. 많다니까요. 아, 네. 네. 오늘 모닝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이수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